안녕하세요. 그림보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개의 경우에 순백 아니면 깨끗함, 고고함 아니면 예전의 선비, 거의 뭐 그렇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은 황토로 천연 염색을 한 에코백에 학을 그려보겠습니다. 간혹 학과 두루미를 다른 새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두루미를 한자로 적은 것이 학이지요. 예로부터 학은 해, 구름, 산, 물, 소나무, 거북이, 사슴, 복숭아, 그리고 불로초와 함께 식장생에 속할 만큼 신성시되었었지요. 그래서인지 옛 민화나 신혼부부 백액기세 다는 자수문양에도 두 마리의 학이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부의 백년 해로를 기원하는 의미였겠지요. 원단에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하실 점은 물감이 마르기 전에 드라이기나 아니면 다리미로 열처리를 해주어야 세탁 후에도 그림 색상의 탈색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불과 4,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의 평야와 하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새였었는데
지금은 개체 수가 150여 마리, 뭐그 정도밖에 없는 그런 희귀 조류가 되었다고 해요. 아마도 농약 남용으로 인해서 농경지나 하천이 오염돼서 서식 환경이 크게 나빠진 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처럼 머리를 빼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모습을 일컫는 말로 학수고대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모든 이들이 학수고대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술술 잘 풀려나갔음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장수와 평화의 상징이면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는 학을 그려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그림보따리 풀어볼게요.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